됐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그리고 거기서 뭐 따라 보고만 서 있어. 박수 좀 치는 게 말 더럽게 안 됐네. 참말로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게 틀렸어. 맨날 애들한테 말 잘 들으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른들도 말을 잘 들어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맞아 안 맞아? 지금부터 말 안 듣기만 하면 때려 죽여갈게 진짜. 말로 하면 안 되지. 조용히 입만 너는 말도 다리 좀 좀 오므려. 그리고 인생상 뭐 별거 있어요. 여기 오셔서 웃음 주고 눈물 주고 기쁨까지 세 가지를 주잖아. 이거 일석이조 아니야.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수 주고 돈도 주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깜찍이 공연 나가서 이쁜 아가씨도 보고 언니도 뭐 맞아 안 맞아? 아, 까불고 있어 진짜. 그리고 엿먹으라는 뭐 여다고 앤수졌나 돈 많아 냈겠다 뭐 죽을 때 갖고 갈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찾아가봐. 거지 구경 못해. 성남 모란장에 나와야 거지 구경하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성질나니까 노래도 안 나오라 이씨라고. 한 번 더 갈까요? 좋았어. 박수 치는 거면서 한 번 더 갈 테니까 박수 많이 쳐서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오늘 갑자기 나오느라고 반스를 안 입고 싶어. 박수 한번 시작! 짝!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왜 반스를 안 입고 와 그래. 세상에 반스를 입고 나와야지. 아, 입었어? 입었어? 아, 아무리 급해도 우리 반스를 입고 다니셔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인생은 일장 춘몽이요 하물은 시비롱이라 노세노세 젊은으나 늙어지면 못나나니 나이가 많이 들수록 힘드니까 박수라도 많이 치면 손바닥에 5장 6부가 있고 발바닥에 48보란 혈이 있어. 건강이 좋으니까 치란 얘기여. 뭐 나를 위해서 치래. 맞아 안 맞아? 다른 사람은 전부 치지 마. 이롱이한테만 쳐. 알았지? 알았지요? 알았냐? 그거봐 반말이야. 말을 듣는다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요. 뮤직 큐 한번 갈까요? 다시 한번 뮤직 큐 가자! 잘 치는 거 봐서 가는 건데. 자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잊을 수가 없는 것. 낮이나 밤이나 난 너만 보고 싶어.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못 받고 웃으면 복이 오고, 사람은 웃을수록 웃을 일만 생기고 화내면 화낼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쨍그한 것이 나와서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잘한다고 이렇게 함성도 좀 지르고 집구석에 소리 지르면 민원 들어가. 요즘에는 여기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민원 안 들어가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모셨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도 좀 지르고 그래요. 맞아 안 맞아? 나도 빤스만 잘 벗었으면 내가 이 짓거리 해봤는가. 빤스를 잘못 벗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1년 365일 길거리를 떠돌면서 얻어먹는 거지라고 갈세우지 말고 시간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세요. 저한테 옷 하나 벗고 도와줬거든. 옷걸음 하나 풀고. 왜냐면 내가 이제 막 열심히 하고 박수 함성 지르면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벗네. 그럼 옷을 몇 개 입었는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아이고, 아이고, 이거 벗기려면 밤새도록 벗겨야 나오네, 나오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 그 남녀노소 시리즈가 있는데 한번 얘기해 주고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들적이는 어떻게 되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들적이는 등 긁어주면서 정이 들고, 아줌마 아저씨가 정이 들 때는 막걸리 한 사발에 정이 들고, 신랑 각시가 정들적이는 홍건한 이불 속에서 정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처녀 총각이 정들적이는 하숙집 골방에서 정이 들고. 맞아 안 맞아? 어린 애기들이 정들대기에는 눈깔 사탕 하나에도 정이 들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과 정들적이나 이렇게 마주보면서 정이 든다 이런 말이요. 맞아 안 맞아? 사람이면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있고 없고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요. 돈 많은 것 같은 거 아까워서 이거 저 여 다섯 먹고 그런 사람은 가다 전부 다 지갑 잊어버려. 언니 여 먹었어? 안 먹었지? 아이 저 줘야지. 미쳤어 내가 엿을 안 주게. 아이고 이 오빠 내 스타일이긴 한데 옆에 형님이 있어갖고 여기 우리 언니 오빠가 예 이거 가슴 아프게 노래 해달라. 가슴 아프게 누가 5만원짜린데 이거 5만원짜린데 가슴 아프게 감사합니다. 아니 저를 줘야지. 옆감 제가 팔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아까 옆팔로 다닌 사람이 옆장사인데 나는 홍보대사요. 급이 틀려. 맞아 안 맞아? 야야야야 비켜. 야야야 돈이 보인다. 야야야 나는 돈이 왜 이렇게 잘 보이나 몰라. 아이고 고마워 죽었어. 언니 그 이런 거는 미리미리 주시오. 미리미리 말 안 할 때 이런 거 보고 배우시오. 배워 보고 배워. 이런 거 하나 주려면 미리 주시오. 하기 전에 빠졌어 그걸, 이거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 가더만 하나 붙여서 달라고 그럴 텐데 아유 말을 못하겠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한 다음에 가슴 아프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기다려. 고마워요 언니.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무너뜨 안 준 것들도 있는데 아이고 정말로 이거 무너뜨 이걸 누가 만 원짜리를 바꿔줄 사람 없는가? 만 원짜리로 바꿔주면 안 돼. 여기 하나 오빠 하나 바꿔줘 이거를. 아니 전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마음이 없대. 카드밖에 없어. 아이고 회장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오늘 밤에 수청을 들겠습니다. 모란역 가면은 모란장에 203호에 예약돼 있으니까 오세요. 이거 안 받으시려고? 아이고 이 오빠는 대학 나온 오빠네. 다 보니까 그 이거 다시 바꿔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바꿔줄 거 이거. 고객지정 몇 번이었지? 예, 고객지정은 트로트 있어요. 트로트 가슴 아파. 비켜. 하이 비켜야 비켜. 엄마 비켜. 오빠 잔돈 받으려고? 이 오빠 대가리 멍청하네. 그래야 내가 또 바꾸지. 그래 이쪽에는 없어. 이거 바꿔줄 사람? 바꿔줄 사람 없어? 아이 이런 거 보고 배우라고 얘기도 말을 안 듣네. 이쪽에도 없어. 오빠 하나만 바꿔줘. 요거 하나 바꿔줘 오빠. 아니 오빠 너 말고 저 뒤에 오빠 말이야. 생기기나 못생겼어야지. 빨리 바꿔줘. 색깔 틀린 걸로. 잘못 찍었다. 어젯밤에 어쩐지 점이 안 맞더라. 내가 직업이 몇 개냐면 한 대께 돼요. 에?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셔도 단골 손님 무엇이 안 5천 원도 가져가지는 않을 거 가져가야 돼? 그래 우리 아이고 야, 이 여자를 만나도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살림 잘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들은 그냥도 주는데 요, 예? 자기도 주려고? 고마워 땡큐 내 스타일 아니야 에이, 아니 사람이 살면서 뭐 돈만은 쓰는데 기분 좋게 쓰면 얼마나 좋아 맞아 안 맞아 내가 핸드폰을 팍팍 주잖아 그리고 핸드폰을 내가 우리 회장님 걸 주셨거든 회장님 핸드폰이 빠지셨어요 보관료가 있는데 어떡할까 보관료 5만원 주려고 아이고 아이고 상감마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에? 나 5만원 줬다고? 저기하고 나하고는 틀려 나를 줘야지 회장님 그럼 이쪽하고 근무하는 사람이 틀려 나는 홍보대사잖아 여기 있는 것들은 장사꾼이요 난 아니에요 오빠 난 대학 나와서 4년제 서울대학교 88학번이요 알았어 진짜로 그 안 믿네? 그 회장님은 외상이에요? 오케이 콜 다음 장에 오시면 줄 거예요? 좋았어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데 큰일 났다 환장하는 거죠 그래 자 이렇게 봐 웃으니까 분위기가 얼마 좋아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냐 됐냐 뭐 엄마 좋은 거 하는 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자꾸 해나가야 재밌는 거예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갑니다 가자 아까 거기 있었잖아 다시 갑니다 못 찾았습니다 우리 여기 저, 알았어 내가 돈 드릴게 아이고 내 큰 놈으로 드릴게 잘 좀 들어주세요 그 좋았어 좋았어 갑시다 가자 그렇지 놀려 큐 그렇지 음악이 안 나오잖아요 하? 제가 가져오기 위해서 가위를 한번 들었어요. 여기는 새소리는 나쁜 기운을 우리가 이렇게 다 바닥에 묻는 거고 북은 남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장구는 여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막 보고 잘한다고 그러지 말고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 내가 영어로 꼭 얘기를 해야 돼? 기부인드 테이크라고 알랑아 부르고 써. 맞아 안 맞아? 맞아. 세상에 만 원 주고도 못 사는 게 여러분들 건강 우승이요. 제가 자격증이 몇 개냐면 5개입니다. 웃음 치료사, 레크, 노래 강사, 그 다음에 장구 강사,
제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예, 노, 그 요양보호사에서 다섯 개를 땄어요. 제가 겨울에는 놀면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봉사를 많이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놨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열심히 하라고. 아, 오빠 고마워. 내 스타일이야. 만 원 있죠? 얼른 가야지. 오빠 고마워. 아유 좋아. 언니랑 같이 오셨어. 어,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내가 꼭 만 원을 받아서 말이 아니고 아유 저런 오빠한테 빤스를 한번 벗어봐야 되는데 키도 크지 잘생겼지. 아이고 나는 시집은 일곱 번 가긴 갔는데 맨날 전보다 거지하고 결혼해갖고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니 이상하더라고. 뭐 자기는 그렇게 심상하네. 이분하고 하면 해. 이분하고 결혼. 결혼? 알았어. 자기 만 원 줄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오늘 밤에 한 번 줄게. 그 들어가 있어. 아유, 아유 사실은 저 두 번째 신랑 저기 앉아있는 저놈은 세 번째 신랑이고 그래요. 내가 인간관계가 복잡해. 난 사실은 돈 별로 안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해요. 하셨죠 회장님? 박수를 쳐봐. 시작.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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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절씨구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박스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시구 들어간다. 자절씨구 시구 들어간다. 첫째 집을 들어가 보니 앙살 맞은 삽살개가.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박수 소리가 자꾸만 쩌들어가요? 찍? 나는 지금 그 등에서 땀, 요 불아, 가슴 밑, 젖가슴 밑에서 땀 나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땀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 품바는 입담이 좋아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토탈 엔터테인먼트 용어로 장구 쳐야지, 가위 쳐야지, 북 쳐야지, 노래해야지, 입담해야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고. 맞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제가 노래하는 가슴 아프게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제가 노래를 하는 동안 엿을 하나씩 사주실 분 손 들어봐. 엿 손 들어봐. 여기 이쪽에 특히 이쪽에 엿 좀 하나 사주실 거예요? 사주실 거예요? 하나씩만 사주셔요. 예? 알았지요? 오늘 만 원 쓰면 내일 1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말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일홍이한테 오세요. 제가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왜 그냐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 안 맞아요? 어? 아니 그럼요. 이거 나 세상 이거 안 파는데 내가 가슴 아파요. 그 애를 왜 불러요? 아이고 내게도 못 팔면 나 오늘 잘리는 건데 뭐. 어! 노래 불러 노래. 네, 알았어. 안 먹고? 네. 응, 안 먹고 가슴 아프게 불러? 알았어. 날도록 엿 먹으래 이 오빠가. 이쪽에 오빠들 좀 제발 하나만 사주세요. 소원이 없어. 하나 언니 하나만 사줘. 샀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렇게 오늘도 성남물 한 잔에서 이 고생 해가면서 엿이나 팔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어. 당신과 나 사이 저 바다가 얼굴도 이쁘지.
안 보이는 데는 더 이쁜데 놈들이 이렇게 안아주지도 않고 엿도 못 팔고 오늘부로 잘리게 생겼어. 여보 지금 나 사이에 연락선이 여자는 이쁘다고 해야 돼. 경기 도지사보다 더 이쁠 거라고. 응, 맞아, 맞아, 맞아. 사랑님 해달랜다. 사랑님. 껌이지 뭐 그거는. 그 원래 3만 원짜리 아니야? 5만 원짜리. 사랑님, 그래. 사랑님 내가 별로 듣지. 내가 이거 죽어도 두 개는 판다. 내가 진짜. 나 오늘 옆하는데 누가 아 그만 사 이제 오빠는 이따 나랑 만나야 되니까 지금 돈 쓰지 말어. 이 안 할지? 좀 이따 올게. 하나 사주면 안 될까요? 에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에 한올 한올 아름다운 어디에 준다 그리운 맘 사랑해 줬네
박자가 그 일소일소 일로일로 해놨지 아까 이. 거기 예약 곡에 보면은 야 구석에 있는 오빠가 내가 13개 가져오랬다 13개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 없어 10시 중에 지금 이, 아니, 내가 미쳐서 노래 부르고 이어 팔아야지 나도 알고 보면 엿장신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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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웃고 삽시다 쩌짜 승부리 당당 숭당당 지장장 공장장 메르치 팔딱대는 부산 항구 칠부두 쩌라 쩌짜짜 잔돈 없는데 오빠 응 잔돈이 없어 응 잔돈이 없는데 어떻게 어 잔돈 갖고 와야 돼 나 가져야 돼 아 비켜 아 비켜 비켜 잔돈 없어 잔돈이 어디 있어 눈치가 그렇게 없어 정말 잔돈 누가 있어 이거 잔돈 없는데 그런 노래면 메르치 발탁되는 부산항구 제일부두 승무리당당 숭당당 지장장 공장장 얼씨구 시구 시구 짠짠 아이 잘하지요 잘 놀지요 박수만 잘 치면 더 잘할 수 있어 사람이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여러분들이 막상 나와서 여기 해봐 할 것 같은가 못해요 북치는 거 장단 맞춰야지 장구 치는 거 장단 맞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리고 수많은 분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혼자 이 고마워 자기는 만 원 없어? 은행 안 들려왔죠? 내가 지난쟁이 얘기했잖아 자기는 은행 들려오라고 그냥 이걸로 하려고? 나쁜 놈이네 저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일소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1년 젊어져 10번 웃으면 10년이 젊어지더라 노세 노세 젊어들 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모는 시부렁이라 달도 참은 기도 차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입니다 노세 노세 늙어서 노세 아 왜? 젊어서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지금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언니 오빠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허리 다리 복숭씨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귀가 아프고 신경성이 왔다 오늘 모란장에 탁 묻어놓고 가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외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집에 약이 있으니까 이걸 사갖고 가야 돼 에? 그래야 이게 이런 왜 그냐면 돈은 건강은 돈 조금 못 사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는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다 어디 서 있다고? 동의보감 1375페이지 38번째 줄에 서 있어 37번째는 안 써있더라고 내가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38번째 써있어 요거를 잘 생각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냐 한약방 가면 아 보약이 45만원 거기다 딱 써있어 내가 보약보다 좋은 게 저희들이다 이거 여러분들 대신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여기서 팔아봐야 10,000원짜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사서 이웃에도 줄 수도 있고 옆에 친구도 줄 수도 있고 10,000원 가치를 할 수 있는 물건 중소기업 물건 여기는 정말 경기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품박 공연장은 경기도밖에 없어 에? 나 팔으라고? 나 팔으라고? 보아야! 일로 와봐 우리 선배님이에요 사실은 선배님 우리 그 뽕짝 한번 들어보시죠 트로트 뭐 하려고요? 아니 우리 그때 캐바레 갔을 때 그런 새끼들 꼬셔갖고 그냥 왔다 그치 그치? 우리도 잘만 반스를 버텼더니 이 짓거리 해봤는데 어, 뽕짝 거기 주시오 아까 있었지요? 어, 한번 주시오 차렷 형님 갑시다 아직 못 너무 너는 흔들지 마라 그러면 뒤에 오빠 발사 앉아기만 해봐라 Thank you.
네가 이렇게 하라고 안 알려줬잖아. 아야. 겁니다. 믿고 살 수 있는 거. 그 패드가 1억 보험이 들어 있는 거. 나 한 장당 100원꼴. 100장에 만 원. 아이고 허리야. 아들한테 전화하지 말고 딸한테 전화하지 말고 간단한 여러분들의 집에 둘 수 있는 그런 약품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사 주실 건가요? 사 주실 건가요? 괜히 댄스 찬양 싫어. 아, 힘들어졌거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 홍보를 안 하면 모르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그 집에 비상약으로 사다 놓으셔도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거 만 원 들여가지고 옆집에도 하나 주고 50장? 또 옆집에 이모도 하나 주고 50장? 그 다음에 또 우리 큰 엄마도 하나 주고 50장? 그 다음에 옆집 작은 엄마. 이렇게 이 돈을 이거 2,500원에 행복한 우리 건강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건 만 원인데 이거 사주실 분 손 들어주세요. 보아야 니가 가. 니가 더 어리잖아. 나보다 한 살 어리잖아. 예, 보아는 지금 41살 나는 42살. 어디 그래 그래. 너 이쪽에는 없어요? 오빠 하나 사준다고? 사서 지난번 건 거지 같은 거고 이거 진짜요? 쓰면 또 올 거야? 오빠 꼭 올 거. 장날 올 거야? 알았어.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만 원을 미리 주고 다음날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물건은 안 가져가고. 있어? 하나 팔았어? 야, 우리 이래갖고 잘리게 생겼다 어떡하냐, 좋아. 아니, 이쪽에는 도대체 하나만 사주시오, 이거. 왜, 고마워요. 눈을 크게 떼야지. 보아야, 봉투 주라! 봉투! 눈을 봐, 여기 언니 있잖아, 언니. 이것도 팔러 가면서 언니 고마워요. 여기 이태리에서 수입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이게 비싼 거예요. 저래서 오빠 하나만 사줘. 야 회장님 여기. 에이 거기 있어? 봉다리가 그래. 응 봉다리. 오빠 하나. 필요하시. 허리 안 아파? 다리 안 아파? 아유 아프면 남을 아빠리니까 어쩔 수 없다. 아이야 어쩔 수가 없잖아. 아이야. 야,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슬비가 소리도 없이 입을 슬픈 상정도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빨리 가서 찾아갖고 아유 아짜 자 수명했습니다. 필요 없어 오빠. 그러면 둘이 나왔는데 만 원만 주면 쓰겠나 임마. 나쁜 놈 하나 더 줘야지. 이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아니 합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참 그리워 그 마음 안타까워 듣지 말고 한마디 봉소식을 전해주소서. 오늘이 지는 만큼 소리지 못하 이별 대부상청도자. 아이고 아니 근데 다리로 한 번
잊지들 말고 아직도 이제 봄소식을 전해주소서. 먼들이 지는 마음 소리치며 이별 모르는 노래도 없고 저기 가사 안 보고 해도 다 하네. 어, 내가 직접 오빠 이거 하나 사준다고? 어, 이번 아닌 것 같아. 점을 잘못 찍는다. 자기야 이거 필요 없어? 있어 있어. 응 그래 그래 이쪽. 아유 안녕하세요. 어, 이쪽에 한. 아이고 우리 형님. 언제 오셨어 우리 형님? 아이고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야 이건 내 거다. 이거 네가 이거 물건값을 네가 가져가고 이건 내 거야. 이거 하나는 다 팔아야지. 체면 있지. 그 회장님 이거 하나 사줄 사람 없지요? 응. 총, 속, 금, 에이. 근무증 이상무. 에이. 집에 있어. 집에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건데 이상하네. 그 무너진 사람 다 거기서 한번 떠주시오.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이 오빠들 고장난 오빠들 때문에 내가 이 그런 노래 내가 못할 것 같지. 나이 나오려 해도 다 숨겨놔서 신발도 꿈에. 감독님 죄송합니다.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장성구 감독님 버리장 머리 없이 신발 감어 감어 한 디스코 넣지 말고 감아.
내가 더 힘드는 거예요. 이거 음악에 나오고 박수를 같이 쳐주셔야지 신나지.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이 그래야 신나갖고 막 죽을 땅 살 땅 모르고 막 자기 신발 지셨어? 내 거 만졌으니까 만은 줘. 만원만 줘. 그럼 내 거 만졌잖아. 아니 아까 준 거는 그걸 잊어버렸어. 언제 줬는지 생각이 안 나. 하나만 줘. 그럼 돈도 많게 생겨갖고 관상 보니까 오래. 아니 오래 보니까 관상해 보니까 돈 보기 많아. 여자만 조심하면 돼. 특히 이동해 조심해.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좀 보고 배워. 없죠? 저 임마 나쁜 놈이네. 잘못 꽂았네. 잘못 꽂았어? 예? 말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돼? 그리고 제가 하다가 뭐 에이 나쁜 새끼네 그럼 그건 나쁜 말 아니야. 여기 이 오빠가 아침 한 끼 점심 두 끼 저녁 세 끼 드시는 양반이다 이런 듯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만약 한 번 더 갈까요? 예. 한 번 더 가? 예. 어, 근데 들어가기 전에 요번엔 더 신나게 갈까요? 근데 신받다 그 여러분들 그 뭐 이런 거 신나는 민요가락으로 할 건데 이쯤에서 물 한 모금 먹고 요거 잠깐 또 홍보 좀 하고 왜 그냥만 이거 팔아야 우리도 먹고 살아. 집에 가면 자식이 12명 서방이 38명이야 내가 진짜요. 내가